있는데요. 원급 비교는 SI사에 뭐가 되니? SI사에는 형용사나 부사에 원급이 나와야 되죠. 이 자리에 비교급이나 수사급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못무한급 못무한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비교급 다음에는 당연히 뒤에 뭐 나와야 돼? 댄이 나와야 되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댄 앞엔 비교급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도 알과 믿고. 네. 그리고 더 플러스 최다급, 최다급 형용사 수사급 앞에 더가 붙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나의 친구들 중에라고 뭐뭐 중이라는 뜻일 때는 오브가 붙고요. 어디 어디에서라는 뜻일 때는 인이 붙죠. 그래서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에선 인, 그리고 뒤에 복수적인 개념에선 오브가 붙는 거죠. 좀 이따가 정확히 다시 한번 하고요. 아, 이게 중요한 건 이건데, 보면, 아, 그는 나보다 키가 작다. 네, 그럼 그와 나를 비교해 주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같은 걸 비교해 줘야 돼. 밑에 보면, 그의 귀가 나보다 크다라면 안 돼요. 그의 귀가 뭐랑 큰, 뭔가? 나의 귀보다 큰 거지. 나만의 귀만큼 큰 거지. 그러니까 비교할 때 어떻게 해준다? 같은 걸 비교해 줘야 된다. 그래서, 네, 좀 자잘하게 넘어갑시다. 일단 문제문 풀고 다시 한번 갈게요. 아, 1번 한번 해볼까요? 1번 뭐 나와야 되니? 네, 비교급이니까 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뭐? 된. 그 다음에 뒤에 된이 나왔으니까 more exciting. 이게 쉬워 보이지만 시험 나오면 또 틀려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덜 비싸다. 레스도 비교급이죠? 이거 뭐 나와야 돼? 된. 된. S 나왔습니다. S 나왔으니까 뭐 나와야 돼? S. 아, 뒤에 S 보이죠? 앞에 뭐 있어야 되니? S. 물론 소가 나올 수도 있죠. 모두 올리라는 거니까 두 개 올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머리카락이, 네, 그녀만큼 길다가 아니라 나의 머리카락이 뭐만큼 길어야 돼? her 하면 안 되고 hers. 에? 다시 왜요? 나의 머리카락과 그녀의 머리카락을 비교해줘야죠. 이 hers는 her 헤어죠. 어? she is 되잖아. 아, 그러면 이렇게 나의 머리카락이 그녀만큼 길다, 우리말로 될 것 같지만 나와 그녀, 약간 이런 건 똑같아. 나의 머리카락과 그녀, 그니까 뭐냐면 얘기가 이렇게 돼야 돼.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내 머리카락이 그녀가 165cm면 165cm보다 길어야 돼. 다시 그녀가 큰 것만큼의 나의 머리카락이 크다는 얘기도. 다시 나의 머리카락과 그녀의 머리카락을 비교해 줘야 돼요. 그죠? 네, 다시 봐봐. 헷갈리는구나. 아까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 중요한 거라서. 근데 왜 S가 붙어요? 응? 근데 왜 S가 붙어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니까, 네, 다시 하겠습니다. she, her, her's를 왜 하고 있지, 지금? 네. 그녀, 그녀의, 그녀를, 그녀의 것이지. 이게 소유대명사지, 그녀의 것. 그치? 그녀의 머리카락. 어, 네. 안 됩니다, 이러면. 네. 다음에, 그 다음 들어갑시다. 어, 무조건 질문하세요, 근데.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 아, 그 다음에 들어가면, 그녀는 가장 관대한 사람이다. 나의 리틀 친구들 중에죠. 그럼 뭐가 들어야 되니? 오브. 리사는 가장 어리죠. 나의 가족에서. 가족 중 중에 있겠네. 뭐죠? 장소적인 개념은 아닌 것 같으니까. 오브가 맞죠. 나의 가족들 중에 있겠죠. 이 사람은 가장 나이가 들었죠. 마을에서. 장소죠. 이니지. 이것은 가장 재밌죠. 모든 TV쇼 중에. 오브. 그녀는 가장, 그는 가장 큰 사람이다. 세계에서니까, 장소적 개념이니까 뭐라 해야 돼? 인 나와야 되죠. 분명히 알겠지? 네. 그 다음에. 내려가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부터 봅시다. 이거부터. 불러볼래? 나의 차는? is? 어, 나, 뭔 만큼? as? cheap. 형용사 원급 나와야지. as cheap? as? his인데 이때 뭘 얘기하는 거야? his car를 줄임말이지. 그러니까 줄임말이 아니라 그 소유대명사죠. 그의 것. 이렇게 되어야죠. 네, 네, 그 다음에. 그녀는 그녀 언니만큼 키가 크지 않다. She is not tall. 아니죠. As tall as her sister.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3번. 그는 모든 소년들 중 가장 인기가 많다. He is the most popular. 어, 뭐뭐 중이니까 뭐 나와야 돼? 오브가 나와야 되겠지. 인이 아니라. 그쵸? 네. 그 다음에 4번. 그것은 그거에 가장 비싸다. It is the most expensive. 어, 장소적 개념이니까 뭐 나와야 돼? 이때는 in the store. 이렇게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스텝 2로 합니다.
문장 완성하시고 1, 2번은 비교급 대를 쓰시고요. 3, 4번은 less 대를 쓰는 거예요. less는 덜 하다는 얘기죠. 네. 이것도 많이 의외로 많이 틀리더라고요. 네. 1번 해보면, 해볼까? 여기. 너의 가방은 나의 것만큼이나 무거운 거지. 나의 것보다 무거운 거지. 그래서 뭐라 해야 돼? 헤비어 비교급이 뭐니? 헤비어죠. 헤비어. 그 다음에 헤비어 비교급 나왔을까지 뭐라 해야 돼? then, my, 나의 거, 소유대명사.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sports, 그 다음에, more dangerous than. 다른 것보다 더 위험하다. 네, 그 다음 거. 이 방은 less, 덜 crowded, 분비죠. 뭐보다 than, 그 저 방보다. 네 번째 그 질문이 less 덜 어렵죠. 네. 뭐보다 네 두 번째 것보다 두 번째가 더 어렵다는 얘기죠. 이제 아 위에서는 외울 때 뭐 외우시냐면 이게 1번 스텝 1 외우시면 됩니다. 한글 영적하는 네 개밖에 없네. 네 그다음 거 아 이거 쓰려고 한번 시간 주고 싶은데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네, 좀 갈게. 네. 이 의자는 더 비싸죠? 저 의자보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저 의자는 as is래. is. 그러면 이 의자가 저 의자가 이 의자만큼 비싸다는 얘기를 써야 된다는 거야? 다시 이 의자가 저 의자보다 비싸단 말은 저 의자가 이 의자보다 not이 들어와야 돼. is not as expensive as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의미를 같이 해줘야 되니까 이 의자가 저 의자만큼 저 의자가 이 의자만큼 비싸지 않다. 뭐 이게 더 비싸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대체어 앞에 나오면 대체어 is less expensive than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두 번째 거요. 이 새로운 스토리는 재밌지 않다. 옛날 스토리만큼 이라는 거 하면 네, 어떻게 해야 되죠? is The old story is not 비교급 댄스래. is 다시 뭐가 더 재밌다는 거죠? 새로운 스토리가 오래된 스토리만큼 재밌지 않단 말은 뭐가 더 재밌다는 얘기니? old story가 더 재밌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The old story is funnier. funny 네, 더 재밌죠. 뭐보다 than old story, new story보다. 그치? 그럼 뉴 스토리 입장에서는 is less funny죠? 훨씬 더 재미없죠? 뭐보다? 올드 스토리보다. 그치? 나, 그치? 초코의 케이크는 덜 맛있대 치즈케이크보다. 그럼 치즈케이크가 초코케이크보다 어떻다는 얘기야? 더 맛있다는 얘기지. 뭐라 해야 돼? more delicious than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그럼 초코의 케이크 입장에서는 치즈케이크보다 근데 as is를 쓰래. so is를 어떻게 해줘야 돼? is not so delicious as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죠? 네. 왔다 갔다 자유자재하면 되는데 이게 의외로 많이 틀린 거니까 조심해서 not 같은 거 조심해서 쓰셔야 되고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간단하게 들어간 거라서 as is는 뭐에 들어간다? 형사 없어 원급이 들어간다. 그 비교급 다음에는 대리 나온다. 그리고 레스 비교급까지 아까 했죠? 그 최상급 앞에는 더가 붙는데 장소적 개념의 인 아니면 뭐뭐 중에라는 뜻이 더 오가 붙는다. 그 비교급은 어떤 걸 비교해줘야 돼? 같은 대상을 비교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